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. 잘 살고 있는 걸까? 꿈을 이루겠다고 앞만 보며 달리던 나는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았고 현실과 마주했다. 나는 어중간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. 세상이 말하는 서른에 비하면 나는 기준 미달이었다. 나는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. 무대가 좋았고 너무너무 행복했다. 이 일이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.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.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도 공연이 다가오면 그만두고 공연이 끝나면 다시 일을 구했다. 안정적인 삶보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다.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꿈이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았다. 그래서 프리터로 버텼다. 서른이 되면 이름 꽤나 날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공연만 하면서 돈 벌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학자금 대출쯤이야 다 갚아버리고 퇴직하신 부모님께 용돈 두둑히 드리며 효녀 노릇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? 버틴다고 버텨질까? 그렇다고 포기하면 포기는 될까? 내 안에 수많은 물음들이 나를 지치게 했다. 그래서 잠시 도망갔던 여행지에서 물음에 대한 답을 정했다. 꿈과 현실 그 사이에서 마음을 정한 것이다. 1년 더 해보자. 질릴 때까지 버텨봐야 포기도 미련 없이 할 수 있을 테니까. 사실 난 포기할 용기는 없는데 아직 버틸 만한 용기는 있다. 그래서 나는 프리터로 1년 더 살기로 했다.